수많은 야구 팬들이 기다리던 2017 시즌 프로야구가 개막한 가운데 드디어 한화 이글스파크에서도 첫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CNB 스포츠를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한화 이글스의 홈 경기 전부를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혁준 기자입니다. 드디어 한화 이글스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7 시즌 프로야구 홈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야구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개막전이 평일에 열렸지만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이왕 오게 된 거 오늘 꼭 하나가 이겨서 하나 이글스 승리 요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글스 화이팅! 겨울 동안 하나 이글스가 야구하기를 기다렸는데 올해 하나 이글스가 끝까지 열심히 해서 가을 야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이글스한테 바라는 점이 있는데 바라는 점은 선수들이 많이 그렇게 다치지 말고 가을 야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글스 파이팅! 많은 팬들이 하나 이글스에게 바라는 것은 많았지만 가장 많은 소망은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2015 시즌을 6위로, 2016 시즌을 7위로 끝낸 만큼 이번 시즌은 가을 야구에 진출하길 바랬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독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수들이 잘 따라서 이번에는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하나 이글스 파이팅!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우승 아니고 5강 안 들어도 좋으니까 다 부상 없이 작년에 해줬던 것처럼 맨날 야구장 올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경기, 재밌는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NB는 이런 많은 팬들을 위해 2017년에도 하나 이글스 홈경기 72경기를 모두 함께합니다. CNB 스포츠의 하나 이글스 편의 중계는 그동안 하나 이글스 팬에 의한, 팬을 위한 중계로 시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문자고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문자 이벤트를 통해 시청자들과 중계진이 소통하는 시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포츠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편의 중계 캐스터 박종원이고요. 네, 저는 해설 이중화입니다. 네, 야구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4월 4일 개막전을 출발로 홈경기 72경기 함께 할 텐데요.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 CNB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 소통하고 호흡하고 함께하는 CNB 스포츠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올 시즌도 저희와 함께 한화 이글스와 그리고 CNB 스포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화 이글스 파이팅! CNB 스포츠 2017 시즌 첫 번째 게스트로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참여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 이글스 팀을 함께 관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투기도 있고 또 많이 그동안 연습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최소한도 가을 야구를 가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 되시기 바랍니다. CNB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이번에는 CNB가 하나 이글스 스카이박스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그 자리를 빛내준 것은 바로 다문화 가정. 태어나 처음 방문하는 야구장인 만큼 설레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친한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응원하러 왔어요. 다들 그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응원하니까 야구장에 처음 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하나 이글스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나 이글스 파이팅! 2017 시즌 힘든 겨울 보내고 우승을 향해 날개짓을 시작한 하나 이글스. 정민들과 함께하는 CNB 스포츠를 통해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